동네 놈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동네 놈들입니다. 저희가 드디어 편집자를 뽑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친구가 첫 출근하는 첫 날인데 출근이야.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몰카는 이중 몰카입니다. 오늘 또 관건은 저희가 또 웃음을 정말 다 참아야 된다는. 그렇지. 다 참아야 돼. 진짜 웃지 말자. 그래요. 진짜 제대로 하자. 자 그럼 편집자 몰카로 가볼까? 좋아 좋아 좋아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맞아. 롤이 많이 없어. 옆에서 그냥 리액션 했는데. 알겠습니다. 이게 뭐예요, 근데? 이게 문화재청에서 들어온 건데. 네. 뭐 역사 바로 알리기라고. 이게 요즘 직장 거래. 아 진짜요? 그래서 이것만 리뷰만 잠깐 하라고. 캠페인 하는데 이것만 좀 소개해주고.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동네 놈들입니다. 드디어 저희가 편집자를 뽑았습니다. 옆에 있는 친구인데 박영현. 네, 그렇죠. 박영현 군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부터 같이 이제 편집을 함께 할 한번 본인 소개. 아 일어나야 되나 혹시? 아니. 와 겸손 겸손. 좋아. 안녕하십니까. 오늘부터 편집자로 근무를 하게 된 박영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막 터지고 저러. 와 연락해 연락하자. 대단해. 진짜 와 진짜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. 진짜 와. 야, 오디오를 좀만 더 채워. 아, 잠깐만. 졸리냐? 진짜 이제 영현이는 영상을 편집도 해주지만 그치. 같이 또 출연해서 같이 컨텐츠를 만드는 거의 이제 제2의 멤버지. 그렇지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혹시나 이게 또 편집 색깔이 좀 달라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아무튼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불편하지 않지? 불편하지? 아니 그래도 이거 해야지. 아니 그렇다는 거지. 어쨌든 이거를 얘기해야. 또 이러네. 아 왜 이러는 거지? 혹시나 이 앞으로 받으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. 아 네 왜 이러냐. 오늘 약간 좀 자, 아 그래서 오늘은 우리 또 한국문화재청 국내협회 연락이 왔는데 고려시대의 백작 요게 굉장히 비싸대요. 이게 진품인가요? 진품이지. 화면을 만져도 되는 건가요 이거? 완전 되는데 내구성이 굉장히 단단하대. 떨어뜨려도 안 깨지나요? 떨어뜨려도 안 깨진다고 아까 좀 그거죠? 어필하다고 가격이 정확한 가격은 없고 국내에 나갔을 때 1280만원까지 맥시멈 찍고 그 다음에 안 팔았대. 어쨌든 이게 문화재니까. 근데 그래서 모자기가 얼마나 내구성이 튼튼한지를 그렇지.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지. 말씀하셔서 우리가 또 막 함부로 하고 이러기엔 너무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띄워서 떨어뜨려보는 걸로. 자 그러면은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게요. 과연 얼마나 내구성이 단단한지. 자 하나 둘 셋 잠깐만 야 이씨 잠깐만 손 닫죠 손 닫죠 야야 지금 아니 잠깐만 이게 건들지 말라고 봐. 어? 야 씨 진짜 이 정도에서 액도 없으는데? 관계자분 야! 별로 안 높았잖아! 별로 안 높았잖아! 바로 깨지냐 이거? 아 일단 우리가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이거 그 저기 협회분들한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. 아 이거? 제 통화 일단 저 카메라 잠깐 끊어봐봐. 그럴까? 와 미쳤다. 잠깐 내가 한번 해볼게 일단. 아 진짜예요? 응. 와 미쳤다. 형 이거 내가 내 조기라 해야 되지만 이거 가장 너무 깨진다니까. 어때요? 8대2로? 저희가 8을 배상해야 되는 거죠. 아 죄송합니다 일단은.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. 이 사람은 너무 어이없어. 이 사람은 너무 웃는다고. 상이 어이없어 하지. 얼마래 그래서? 우리가 8이죠 우리가 8. 아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냐? 그러니까 1200에서 8대1을 해야지 우리가. 왜 너는 어차피 안 내. 아 그래도 뭐 우리끼리 하면 지금 말이 좀 가라진 거는 좀 그냥 예.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떨고도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박살 내준다. 그렇게 돼.
안녕하세요. 안진우라고 합니다.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전달은 안 하셨다는 얘기죠? 일단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? 얘 이제 박히려고요. 몰카인 거예요. 형, 조금 있다 다시 전화할게. 그래도 한줄 훈련 나오는 거잖아요. 아, 아니야, 야, 그래도 야, 영현이는 그렇게 소리 안 되지. 첫날이 왜 긴장 많이 할 텐데. 아니, 그런 게 재밌는 거죠. 데뷔를 하고. 야, 솔직히 너 되게 좀 긴장돼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? 그게 그래도 영현이도 유튜브를 하는 애고, 근데 그거를 무슨 ᄉ 아니, 그렇잖아, 형. 그래도 이게 어쨌든 컨텐츠를 하나 할 수 있는 건데. 방금 뭐라 했냐? 딴 건 얘기하네. 방금 뭐라고? 퍼지지 마봐. 방금 뭐? 아씨, 왜 이러냐? 아왜? 뭐? 내 말이 틀려? 내가 이거 하자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. 아, 아, 형, 이제 영현이 있을까요? 아니, 재밌게 나왔잖아. 이거 영상으로 찍어야지. 뭐가 재밌냐 이게? 어차피 얘기. 아니 영현이 형 속았잖아. 그랬잖아. 그러니까 방금 나왔다고. 아니 그거를 왜? 아 얘까지 왔는데 왜? 아니 내가 이걸 한다고 했잖아. 니랑 영현이가 다섯 살 차야. 니가 얘, 니가 얘야. 니 얘는 어? 니 키우고 좋냐? 영현이 진짜 뭐 내가 미안하다. 진짜 우리가 한 번씩 싸우고 있는 거지.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약 한 번씩 싸우고 할 건데 진짜 너 괜찮아? 나 우리 진짜 이 정도는 사실 약한. 야,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싸우고 싸울 땐 싸우고. 어, 약한 편이야. 어차피 본 거니까 좀 뭐 실망스러우면은 안 해도 되고. 아, 아니, 그럼 진짜 이해할 수 있어? 일단 충돌을 못 했으니까. 미안하다, 영현아. 아니, 아니에요. 아우, 모르겠다. 그래, 알았다. 내가 다 잘못했고. 그래, 영현아, 같이 우리 춤추면서 네? 몰카를 마무리하자. 아, 오늘 너무 힘들다. 아, 미안하다. 진짜 미안하다. 미안해. 우리 이런 사람들 아니야. 어, 진짜 미안하다. 어. 이중 몰카다, 이중 몰카. 진짜. 아니, 그 근데 그 다음에 해서 속을 줄 몰랐어. 어, 몰카가 안 속을 줄 알았는데. 몰카가 두 개야. 아니 제가 아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몰카했네. 카메라 이만도 없는 거예요. 아 진짜 여기도 보고. 너도 의심했지? 네. 그럼 우리 근데 카메라 여기 있어. 이게 바로 여기다. 여기로. 아, 영현이 박수를 쳐주자. 영현이야 환영한다. 주변에서 편집자 한다 그랬을 때 몰카 하는 거 조심해라 했는데 제가 전 면접 때 할 줄 알고 진짜 긴장했거든요. 근데 아 진짜 그래도 아무튼 너무 저를 위해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. 감사. 오늘 잘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